와, 혈육이 제일 예쁘다. 자랑스럽습니다. 어? 우와, 진짜? 우와? 혈육이 제일 이쁘다? 우와. 아, 이해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봤던 그죠. 모습 중에서 제일 최고의 모습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기존에는 원래 다른 사람이었던 거지. 여기에 왔는데 어 뭐 어, 아 파트리샤 파트리샤 난 똑같다 난 솔직히 근데 막 다르게 나오면 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나올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해봐도 제 혈육이 제일 예뻤어요. 살면서 본 모습 중에 제일 볼만했어요. 아 이제 드디어 됐구나 사람이 이러면서 혈육과 모르는 척하는 연기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 전혀 모를 것 같은데. 폼롤러 있나? 갖고 왔나? 봐야 될 것 같아. 폼롤러도 하나 봤는데? 제가 가져왔어요. 폼롤러 갖고 왔다고요? 네. 다 약간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 나그네? 지금 엄청 많으셨겠다. 그걸 내서 네, 지금 많으셨을 것 같아. 제가 없는 게 있어요. 마데카솔, 후시딘. 아, 랑 가위 안 들고 오시잖아요. 맞아요. 가위 우리 아까 샀잖아. 죄송해요. 가위는 용이. 미안해요. 진 잘못했네. 가위를 들고 왔었어야 돼. 가위를 들고 왔었어야지. 어, 목소리 되게 좋다. 여기서 이렇게 아, 성우가 아닌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다양한 목소리를 또 낼 줄 아셔가지고. 됐어 지금. 나 진짜 마음이 많이 쓰이나 보다. 지금 차라리 내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열 받을 것 같아 약간.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좀 짜증도 났었어요. 다른 남성분들한테도 내 혈육이 어때서 왜 내 혈육이 뭐가 어때서 예쁘잖아 그런 생각 들었고. 그 문자 받을 때 제 혈육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았었어요 표정이. 그래서 되게 걱정됐었어요. 뭐세요? 아 저거 어떻게 타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를? 네. 누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너가 많은 아니 아니 안 그럴 것 같아. 누나가 더 약간 항상 뭔가 이렇게 인컴은 누나가 이렇게 좀 들어왔어. 누나야? 아, 진짜? 누나야 오빠인 줄 알았어. 오빠인 줄 알았어. 내가 인기 있고 누나가 인기 없는 중에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인기 없고 누나가 인기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왜요? 누나가 그냥 누나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근데 아까 진짜 뭐 영표 받았다고 했을 때 거의 진짜 싸우러 나간 얼굴이었어 지금. 표정 많이 안 좋았어. 누나가 이렇게 많은 기분 좋죠? 오늘 계속 영표인데? 네, 상관없어요.
감. 닮았어. 웃는 거. 괜찮아? 너는? 괜찮아?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어. 울어도 돼? 나 진짜 아까워. 아 진짜. 어머 다른 사람이 된다. 누나 앞에서 그러네. 완전 다른 사람이네. 완전 애교쟁이가 되네. 아니 정섭 되게 다시 보인다.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게 사랑스럽지? 그래. 괜찮아. 예뻐. 정섭이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니까 진짜 싸울 일이 없고요.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죠, 많이 난다. 약간 용호 주연 남매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얘가 12월생이라 초등학교 애들 반에 가면 제일 조그맣고 제일 하얗고 제일 애기같이 눈썹 치고 앉아있고 그런 애였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 똑같아, 눈 귀여워. 웃을 때. 어머. 어렸을 때도 저렇게 되는구나. 재밌어? 대답해야지. 엄마! 나비도 할 날아다녀. 알았어. 어렸을 때 이제 제 꿈이 딸은 바이올린하고 저는 첼로하고 여생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누나는 바이올린을 시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엄마는 왜 앉아서 하고 난 서서 해야 돼? 나 첼로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 선생님을 제가 했다고 그래야 되나? 익솔 씨. 팔 많이 길게. 근데 본인이 원하니까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상을 하더라고요. 유학 갈 때도 전액 장학금을 주면 예일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오디션을 갔다가 혼자서 버스를 다 예약을 해가지고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오디션을 왔다는 걸 보면 기숙사비까지 받고 꼭 졸업했죠. 굉장히 자립적이고 착한 딸이에요. 오, 갑자기 진짜 멋있어 보인다. 너무 아름다워. 저런 누나가 영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마당에서 켜야 돼, 한 번. 아 이거야? 옆에서 요무실 이거 하고 마당에 키면 요무가 날라오지. 각자 장기를 아니, 사실은 유나만 낳고 안 날 생각했었어요. 그랬는데 손후배들이 또 둘째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책을 읽고 만들었어요. 네. 아빠는 고기를 한두 달을 산성 그리고 저는 채소만 하고 예, 채소만 먹고, 예. 그리고 금욕해야 돼요, 둘이. 아니, 잠깐만. 아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매일 체온을 재면. 매일 체온을 재. 체온이 뚝 떨어진 날이 있어요. 그날? 그날 거시기 그거. 네. 그래서 나온 게 정석이에요. 또 이런 건 방송해도 돼요? 해도 되나? 아니,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만들어내요. 인조인간이에요. AI예요. 오, 책 읽는 거야, 지금? 북한의 죽음이랑. 너무 귀엽다. 6월 26일. 정섭이가 오늘 100일인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부터 누나만 바라봤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약간 팬더 같았어요. 애기 팬더 같지. 쟁판쟁이래요 정서민. 어머 챔피해. 어머 챔피해. 정서봐. 그런 게 이제 중요하고 이걸 정말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을 약간 디자인 그 열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외국 생활하셨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히려 좋아하시네요. 영어 유치원 다니는데. 역시 거기니까 영어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약간 끼가 많았어요. 혹시 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 없지 않아 있죠, 다행히. 집에서 무슨 성대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방에서 막 혼자서 난 무슨 소린가 했어. 아, 야 그거 하지 마. 야 그런 거 하지 마. 뭐냐 그게. 아마 이때쯤 나보다 어리겠다. 와, 우와. 지금 누나보다 어리다고?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자랐을 때 이제 네가 나오지. 뿅 뿅. 이거 엄마 옷 같아. 어, 엄마 옷인데. 아빠, 아, 아빠 옛날. 아빠 이렇게 하고 엄마는. 하나, 둘, 셋. 오. 아까 이거 좋아. 아니 너만 잘 나왔잖아. 3, 3, 3. 아 넘어가. 500원이야. 힘들지. 처음에 힘들었어. 귀 빨리고. 맞아. 어. 처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마음 가는 사람 있어? 어. 있어. 그냥 호감상? 호감상. 응. 아 있긴 있다. 응. 누군지 말하겠다. 근데 이미 어. 아 그래? 너 근데 있어? 아 나는 약간 어 분위기 좋다 하신 분 있어? 나 약간. 호아님 분위기 좀 좋은 것 같던데. 아 진짜? 어. 어머. 진짜 나 상상도 못했네. 어. 누나 영훈이 마음에 들었어. 영훈이 그냥 압도적 1위일 것 같아. 너무 보자마자 그냥 두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딱 이렇게 딱 나오신데. 아. 와 나한테 왜 이러는데? 너무 잘생겼어. 아이돌상? 아이돌이야. 한국에 이런 사람 있구나. 모두 얼굴은 절대 불리지 않아? 어. 케. 오오 준비성. 준비성을 적으시면 어떡해요? 네? 왜 당황하게 해요? 저거 당황하게 하면 안 된다 있잖아. 왜 당황하게 해요? 자식들. 이 녀석 진짜 꿀잼이겠다. 여긴 누나가 잘 도와줄 것 같아. 아 누나 미소였어. 아. 어, 좀 호감 있네 그런 생각. 어, 막 갑자기 계란 요리를 양파랑 볶아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러지 생각했어요. 이거 진짜 웃겼겠다. 얼마 웃겼을까. 아 이거요? 하시네. 아, 네, 저. 아, 해보실래요? 네, 네, 저요. 아, 제 혈육이 이렇게 맑은 모습 보면 아주 웃겨 죽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굉장히 웃기잖아요. 오, 좋아요. 아, 잘 나와. 오케이. 아, 저 재밌더라고. 그 순간 포착의 그 짜릿한 거. 제 혈육이 첫인상만으로는 제일 호감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여기서도 할 수 있죠.
아, 기분이 아주 절망스러웠어요. 좌절스러웠고, 와 진짜 이게 현실인가? 엄청 착잡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많이 만나고 싶었죠. 그런데 뭐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혈육 표정을 계속 확인했었죠. 제 혈육 표정이 진짜 안 좋아 보였으니까 제가 문자 두 개 받은 것도 되게 고맙고 좋긴 했죠. 당연히 좋긴 한데 그것보다는 제 혈육이 진짜 훨씬 더 많이 걱정이 되었었어요. 당장 혈육이랑 해야겠다. 바로 요청했죠. 혈육과 쓰고 싶다고. 지아 니트! 아, 맞다 맞다. 누나랑 얘기하려고 선착순 빨리 한 거야. 와 이거는 뭐야? 진짜? 무슨 대화를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와, 비밀이라고요? 어? 어디 가세요? 아저씨 어디 가세요? 아, 사실 그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약간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 혈육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더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저 밑에요. 이렇게 다 보는데 들어와도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왜? 궁금해서. 저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여기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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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천재세요? 네. 아, 그때 너무 기뻤어요. 완전.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여서. 빨리 가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섭이랑. 아, 너무 반갑더라고요. 되게 걱정돼서 불렀다. 신의 한 수입니다. 아, 아 오늘 옷 이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아, 좋으셨어요? 아, 진짜요? 아, 오늘 초아님 데이트 잘 하고 오신 것 같은데? 아, 초아님이랑 온 거 아니었어요? 아, 아닌데. 그러면 세순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섭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프라이드를 느끼고. 아 정말요? 제가 너무 기뻐요. 아유 그래 이장님 걱정이 돼요. 아 그래 뭐였어? 남의도 갔다가 신사 갔다가. 어 나도 신사 갔어. 한참 갔다 왔어. 그렇게 많이 갔어? 아니 좋았나 봐. 그렇게 여러 군데 가고. 피디데이트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그거 혹시 게스 해봤어요? 그 모르겠어요. 어떻게 네. 해서 이게 둘이 가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죄송해요. 그 큐피드 데이트 보낸 사람이 세승님인 것 같던데. 얘기도 되나 이거? 일단 그러면 큐피드 데이트는 세승님이 쪽지를 쓰신 것 같고 그리고 문자도 세승님이 보내주시고 데이트 장소 가보니까 세승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지금 유나님이 하나 받았을 거고 네? 유나님이 하나 받았을 거고 네 그쵸? 그러니까 네. 저한테 하나 전달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세 개가 이제 있는데 유나님 거랑 주현님 거 그리고 저는 제 거는 잘린 거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저는 그 이제 큐피트가 데이트라고 했으니까 주현님이 선택을 한 거 같은 거야. 아 고른 거 같은 거야. 아
저는 이 사람이랑 하면 좋겠어. 분명히 그거 있었을 것 같은 아. 거야. 그래서 걔 이외에는 알아서 아. 분배된 것 같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다 하고. 그럼 나는 영표 맞네 처음부터. 여자들이 처음에 아니죠, 남자한테 대표. 처음 문자 한 거는 영표잖아. 어쨌든. 가자마자 영표를 받으니까 좀 위축돼 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여서. 아 뭐 어때요? 맞아. 그러니까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근데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지. 맞아. 그리고 자기가 혼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나를 바라본 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지. 받자마자 눈 아파. 난 표정 많이 티났어? 조금 안 좋았던 게 보였었어. 그치. 오늘 하루 종일 좀 그러긴 했어. 그래서 너무 걱정돼. 완전 멘붕이었어. 멘붕이었지. 당연히 멘붕 될 만해. 걱정되어. 그래서 바로 했구나. 진짜 그걸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 너무 좋았어. 누나 그리고 지금 잘 하고 있고. 눈물 날 것 같네. 근데 진짜 눈물 속으로는 울었어 지금 이미. 그치 막 알아 알고 있어. 알잖아 알지 난 또. 나 진짜 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 진짜 오늘 나가고 싶어. 그럴 것 같았어 진짜로. 그럴 것 같았어. 힘든 하루였어. 아이고 너무 힘들었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이제 위로 받으니까 거기서 또 바보같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정섭이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본 적은 처음이에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정섭이가 저에 대해 되게 잘 알고 그래서 도움이 너무너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누나가 살짝 눈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나도 그만큼 속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얘기였죠. 그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와 진짜 진짜 스윗하다. 볼수록 괜찮아. 진짜 완벽해 남자가. 아 진짜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괜찮았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 줄 수 있을까? 아 아니야. 조나단 좀 해줘요. 파트리샤 오늘 힘들었지? 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배고프지? 맞춤형으로 맞춤형으로 배고프지? 아니 맞춤형으로 그 맞춤형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 다르니까. 와 눈물 쏙 들어갔어. 와 아 자꾸 이거 보더라고요 여기 눈을. 안에 좀 멀긴 하더라고. 안 좀 멀긴 해 집기가. 하나 못 들어갈까? 리자 이제 폭발할 걸요 곧. 네 선생님 약간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선생님이 막 표를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 세 표 받았을 것 같아. 모르겠어. 근데 아니 그러니까 두 표. 엘리스트. 선생님은 근데 진짜 그 입주 날부터 되게 얘기를 많이 해줬어. 다들 사람들 말. 맞아. 들어주고 되게 굿 리스너. 내가 그렇게 못해. 맞아. 그게 중요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맞아. 리액션 많이 하는 게 좀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또 삶을 배우네. 저 완전 배웠잖아요. 그래요? 다 멀다 상해서 이제. 아니 근데 내 눈에는 너가 창이야. 근데 진짜 앉아 있잖아. 네가 제일 잘 생겼어. 아, 잘생겼어. 그리고 남자들이 설 때 가운데 쓰지 마. 아빠가 좀 떨어져 있어? 어. 아 나 그게 잘 모르겠어. 그거 알려줘. 뭐야? 이게 되게. 아 남자 정섭 맞아 정섭 씨 혼자 들어 벌써 예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생님이랑 재영님 남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다르지 다르고 그리고 그 첫 순서가 1번 2번이었으니까 더더욱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진짜 안 닮았고 근데 철현님이 내 생각에 세생님 좋아하는 것 같거든? 아니 내 생각인데 계속 칭찬하잖아.
아. 예쁘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세요? 아, 그러니까 뭐 되게 뭐 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 아. 그렇구나. 초연님이 세상님 좋아하구나.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너무 빨개졌나. 자, 세승님 넘겨주십시오. 네. 자. 네. 어? 눈매가 똑같네. 보자마자 이거는. 네, 눈매가 똑같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귀여워. 팔이 되게 통통해요. 아, 이때부터 아, 좋았구나. 나 타고 태어난 거네. 아, 이거 누구야? 누구냐고요? 뭐야? 아니, 뭐야 이게? 아! 약간 이거 라이언 같은데요? 넘겨봐. 귀엽다. 아, 진짜 못 보겠다 이게. 저 말 걸 때. 대박이다. 그 진격의 초딩 같은. 너만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의 사진이랑. 귀엽다. 역시 내 동생 귀엽네. Deserve the A. 네, 오! 오! 와, 뭐야?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완성형인데? 어? 진짜 잘생겼어. 나 이거 근데 가버렸어. 아, 뇌생남이었구나. 와. 종 싸이, 종 싸이 봤죠? 아니, 과학을. 종 싸이네? 엄청 좋아했나 봐. 와! 존나. 뭐야? 아니, 이 사람 진짜 뭐야? 뭐지? 갖고 싶다. 와! 뭐야? 이래서 사과학 컴퓨터가 있었구나. 뭐야, 구레나는 개발자신가? 아, 자, 저 읽어보겠습니다. 정섭이는 아빠에게서는 이과적 머리, 엄마에게서는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았어요. 건강하고 튼튼한 곰돌이 같던 정섭이는 묻지 마. 뭐야? 아, 너무 그려서가지고 그게 겹쳐져서 한참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 시절엔 춤 동아리에 들어가더니 리틀 유노유노로 이름을 날리며 아빠의 뒷목을 잡게 하기도 했어요. 만약 제 혈육과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숨겨놓은 끼를 그분께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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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보면 가까운 사이가 된다면 서운하네. 춤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상형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저의 흥을 즐겨줄 수 있는 춤을 같이 춰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거든요. 그 가까운 사람이 나가 되려나? 와. 하루에 네 번 사랑. 귀여워. 아, 이때는 확실히 똑같다. 여기서부터 확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이신 거예요? 네. 너무 예쁘다. 어? 페이크 나왔죠? 페이크 나왔죠? 이거 첼로예요? 어? 와. 와. 아! 아, 진짜. 첼로. 이거는 근데 찐인 거잖아. 이거는 이건 찐인 거죠. 취미가 아니잖아. 와, 근데 우리 왜 페이크라고 했지? 뭐예요? 예일. 첼로 하는 사이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 막 이러면서. 오? 어? 어? 이게 내 혈육이야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유나는 항상 예쁜 눈웃음으로 식구들의 마음을 살살 녹이던 사랑둥이였어요. 자신의 커리어 앞에서 외로운 유학생활을 홀로 버티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까지 휩쓴 깡다구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예민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의외로 단순하고 쿨한 면이 있어 다양한 매력을 가졌답니다. 유나는 성장 욕구가 큰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우직하고 단순하게 꿈 하나만을 보고 달리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런 면이 바로 지금의 유나를 만든 것 같아요. 누나가 엄청 히히 웃으면서 읽었어요. 이 녀석 뭐라고 써줬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모습 같았어요, 약간. 아, 갑자기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눈물 날 것 같은데 진짜 기특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앞으로도 이 친구가 걷는 길에 찬란한 선율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짝짝짝. 유나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첼리스트입니다. 8살 때 첼로를 처음 시작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고요. 한예종 영재원에서 학생들에게 첼로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세션 한번 부탁해야겠다. 잘나 보여. 난 저 가방 메고 있는 사람 보면 설레. 와, 너무 멋있어. 우와, 그러면 그 첼로는 없어요? 첼로 안 가져왔어요? 나 첼로 너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가져오셨어요? 첼로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갖고 오면 되죠. 야, 너무 궁금해. 몇 살부터? 저는 8살 때부터 했는데 원래 바이올린을 할까 하다가 바이올린은 서서해서 싫었어요. 아, 앉아서 할 수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진짜 이유가 단순하네요. 그때부터 단순해요. 서서 하는 게 싫어. 네. 빨리 좋아하는 거를 또 찾았고 쭉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게 되게 부럽기도 했고 유나 씨의 삶에 되게 궁금했다. 너무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다다다다다다. 귀 아팠어요. 귀가 예민하거든요. 너무라고 쓰신 거 아는데요. 너무 티나지 않게 좀. 나 쓴 거 같은데? 아니 선택하세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저는 더 쓰세요. 저도 오늘은 바로 자버렸어요. 잠시만 이거 밑에 써야겠네. 그러네. 여기 보세요. 자 이제 휴지를 휴지 갖고 네. 오세요. 휴지를 어디서요? 막 시켜. 이거 짝을 맞춰야 되니까 이제 다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뭐 예쁘게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예쁘게 써야 돼요. 요? 네. 내일 출근하세요? 잠깐 미팅 하나 있긴 한데 미팅? 와 이렇게 합격이에요? 이거 뭐야? 보세요? 아니 이게 무슨 웃음이야 진짜? 잠깐만 이 앵글이 너무 웃겨 약간 진짜 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세승은 약간 좀 세승 지금 약간 열받았어 무슨 상황이지? 좀 괜찮아 잠깐만 어디 있어? 아 불합격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저거 잘 썼는데 좋네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네. 그래서 철현님이 아마 보내시지 않았을까. 제 혈육의 매력이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에도 되게 안정감 들고 기분이 좋았어요. 유나 씨한테 보냈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너무 좋았었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유쾌하게 뭔가 대화의 끝이 마무리된다는 게 참 너무나 좋았다. 철현님도 나처럼 똑같이 재밌는 시간을 보내셨구나. 통했구나. 유나 씨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